안녕하십니까? 구정이 또 벌써 지났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1년 되시기 바랍니다. 구정을 지나다 보니 가정에서 많은 과일들을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 과일들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건강정보가 있어서 오늘은 그 건강정보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채소도 그렇지만 이 과일들을 왜 껍질째 먹어야만이 될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과일들을 거의 다 깎아서 먹습니다. 포도도 껍데기는 버리고 알만 쏙 빼먹고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감도 그렇고 진짜 좋은 껍데기는 다 버리고 사실 우리는 그 당분투성이 별로 큰 이익이 되지 않는 당분들만 섭취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껍데기 속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 아주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과일의 성분 중에 80% 이상이 껍질 속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그것은 다 버려서 사실은 20%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영양분을 우리가 섭취하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사실들을 요즘 우리들이 너무도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껍질이 영양이 많다는 것은. 그런데도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언젠가부턴가 이 사실을 알고서 조금 맛이 없다 할지라도 제가 껍질을 먹는 습관을 들였어요. 이 껍질 속에는 그 항산화 성분이 또 많이 들어있어. 사실 이 항산화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굉장한 그 어떤 효과를 발휘해서 질병이라든지 노화라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껍질을 꼭 섭취를 해 주어야 되는데요. 예로써 이 사과 껍질을 뭐 마요네즈를 묻혀 사라다 같은 거 샐러드 할 때요. 이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놔보면요. 좀 있으면 금방 꺼머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의 껍질이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이 싱싱하고 깨끗하게 보존이 될 수 있었었는데 이 껍질을 벗겨내니까 산화가 돼버려가지고요. 이 사과 속이 금방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물에 담궈 또 놓기도 하고 그래서 색깔이 변치 않도록 그런 조치도 취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과일들의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껍질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과일은 여러 날 동안 이렇게 싱싱하게 보존될 수 있고 영양도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껍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껍질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건강에 면역력도 키워줄 수 있고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좋은 이점들을 가진 이 껍질들을 같이 꼭 섭취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의 건강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껍질 속에는요, 이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특히 또 이 껍질은 섬유질 성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대장 활동도 굉장히 원활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 껍질째 먹으면 이 장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 대변 활동도 좋아지고 우리의 장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좋아짐으로써 우리는 두뇌까지도 이렇게 좋은 작용을 장에서 좋은 호르몬을 배출해서 이 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장 활동이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이 과일을 껍질째 드셔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 껍질을 먹는 방법을 이렇게 색동으로 이렇게 해서 먹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얇은 껍질은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두껍고 너무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과는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색동으로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래도 반이라도 섭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과를 먹을 때는 이렇게 색동으로 벗기고 배도 그래요. 이 신고배 같은 것은 껍질이 얇아가지고 그대로 먹을 수 있는데 어떤 배는 너무 껍질이 두꺼워요. 그럴 때는 또 저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배도 이렇게 색동으로 잘라가지고 깎아가지고 그렇게 먹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그리고 귤 같은 건 이게 어떤 분들은 이 이제 껍데기는 이제 다른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속 껍질까지도 어떤 사람은 벗겨내고 그 속에 그 노란 그것만 또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속 껍데기를 같이 치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럴 거예요. 요즘은 농약이 많이 그 치기 때문에 그 농약을 너무 많이 먹게 되므로 물론 세척을 깨끗이 하면 어느 정도는 좀 벗겨지지만 그래도 잔류하여 남아있는 농약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그 껍데기를 벗겨서 먹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더라면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이고 합리적인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서 80%를 먹었다 하고 가정을 하고 또 깎아서 먹었기 때문에 농약이 한 50%밖에 먹지 않았다. 이제 껍질에 묻어있는 그 농약을 30%를 깎아버렸기 때문에 50%만 농약을 먹었고 깎지 않은 과일은 불호를 껍데기에 묻어있는 80%를 그대로 먹었다. 그러면 80%의 농약에 들어가 있는 과일을 먹는 것이 더 해롭지 않느냐. 그런 반문을 하실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농약을 많이 친 과일일수록 껍질 채 먹어야 됩니다. 왜? 껍질 속에는 그 농약을 흡착시켜서 우리의 몸 밖으로 내보낼 성분이 껍질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친 과일일수록 껍질 채 먹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껍질을 깎아서 50% 먹은 그 과일은요, 50%가 그대로 우리 몸 속에 쌓이게 돼요. 왜냐하면 그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어떤 성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사과 껍질 속에는 사과에 묻은 농약을 흡착시켜서 대변으로 내보낼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껍질을 같이 섭취해 줌으로써 과일의 온전한 영양소를 섭취하여서 우리의 건강에 유익한 식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지혜로운 판단으로 조금은 맛은 덜하겠지만 같이 섭취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한 해가 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Yes! 저처럼 정 못 먹겠거든요. 이렇게 색동이라도 깎아서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